안녕하세요. MC 셀린 권입니다. 아, 이 튜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또 MC까지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 튜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상상 초월, 튜닝의 한계를 파괴하는 익스트림 튜닝 전쟁 2014 튜닝 킹 코리아. 안녕하세요. MC 셀린 권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엄청난 대회가 열리네요. 최고 인기 자동차를 업계 최강의 팀들이 튜닝을 합니다. 과연 최종 우승카는 어떤 차가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첫 번째 팀이 도착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너무 젊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힙합 그룹? 아, 저희 원래 쇼미더머니 시즌3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이 도착하셨는데요. 오! 피코 JK2 대표님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레이싱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팀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 차량들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왔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팀, 오늘 처음 보셨는데 서로 본 소감들 좀 들어볼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령대도 지금 좀 만만해 보입니다. 이놈이 진짜... 2014 튜닝킹 코리아의 미션카. 튜닝할수록 멋진 바로 그 차 보여주세요. 그 차는 제가 아주 많이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요. 만족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컨셉을 잡고 한 게 퍼포먼스 쪽이었는데 오히려 더 좋았어요. 네.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소울이기 때문에 좀 짜릿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제품은 많지 않지만 그게 더 자극적으로 좀 다가섰습니다. 세계에서 더 주목하는 K자동차의 대표차죠. 바로 소울 충만한 미니 RV카입니다. 유니크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미션카로 어떤 튜닝카를 만들어야 할지 미션 주제 공개합니다. 앞으로 이 세 팀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인 K자동차를 가지고 각자 개성에 맞는 튜닝카를 제작하게 됩니다. 오늘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2화에 걸쳐 지상 최대의 튜닝 배틀이 펼쳐집니다. 튜닝카가 완성되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여러분의 투표로 최종 우승을 가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튜닝킹 코리아 정보는 소울 브랜드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2014 튜닝킹 코리아 튜닝 시작합니다. 초보 표벌을 장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반갑습니다. 소원하시고 뭐예요? 예예 괜히 화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네, 며칠 끝나고 소주 한잔 누가 붙어도 이게 자신입니다.